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12월 중순에 와 있는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간인데요. 나름대로 결산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2020년도 많은 법령들이 개정되고 그동안 여러 입법예고라든가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빌어서 결산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서 결산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서 몇 회에 나눠서 마무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결산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2020년 첫 번째 시간인데요. 2020년도에 변경된 건축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가장 큰 사고가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날 일어난 사고인데요. 38명이 사망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8명, 불구속이 16명이 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공사업체가 선정부터 비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안전감리원 제도가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요. 이 사고 때문에 많은 법령들이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건설 사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7년부터요, 큰 사고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사고가 있는데요. 주로 큰 사고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건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건설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도 건설 사고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방향이 최소한의 사망자 수를 줄이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건설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교육이라든가 건설 사고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고라는 게 조금만 부주의해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건설 사고가 앞으로 반복되게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설 사고는 인명과도 상관이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천 물류화재 사고에 대한 언론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자료를 보시면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건설 현장 내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도 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또 입찰 참가 시 환산 제외율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또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에 관련된 고질적인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천 물류화재 사고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청와대로 보고가 되겠죠. 이러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국토교통부가 반영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고가 정책을 입안하는 큰 계기가 되는 거죠. 큰 계기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확인된 하도급 업체 선정의 비리라든가 불법이라든가 형식적 감리 또 안전을 토의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안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안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 또 건설의 안전, 또 건설 노동자의 안전,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정책으로 만들면서 그 여파가 현장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감리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형식적 감리, 현장에서
상주 감리를 해도 형식적으로 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다. 그래서 이 감리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또 설계자가 있고 또 시행자가 있습니다만은 시공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시공자가 건설 안전이라든가 공사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여기에서도 감리자의 역할도 중요하죠. 사실 감리는 공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돌아볼 수도 있고 비상주로 감리를 할수 있는데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감리자가 100% 처벌을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감독, 감리를 잘 했느냐 이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지고 가야 된다. 시공자는 100%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감리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11월 16일에 있었던 포항 지진 사고를 잘알 것입니다. 포항 지진 이 사건의 이 사진을 보시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이었죠. 이 필로티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진을 고려해서 우리가 내진 설계를 도입한 게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시켰거든요. 그러나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해서 건축물이 지진에서 100% 보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좀 지진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 필로티 건축물의 이 기둥이 마치 종이 쪼가리처럼 찢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필로티 구조 감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강화가 되고 개선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포항 지진 사건에 있었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 감리 제도와 외벽 마감재 강화되는 그런 내용이 포항 지진 사고가 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자, 2017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제천 화재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29명이 사망한 좀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사고는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면서 연기와 유독 가스가 코알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계단실이 굴뚝처럼 모든 연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모든 층유로 다 들어가면서 사고가 커졌는데요. 이 사건을 이유로 필로티 형식의 준불연재 단열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면은 필로티 상부에 단열재가 불에 탔기 때문에 그 단열재가 가연성 재료로 오히려 화재를 더 키운 그런 사고가 난 경우가 되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필로티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내용들이 나온 이 계기가 됐습니다. 필로티 형식의 준불연재 이상에 대한 내용이 강화됐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이 제천 화재 때문에 나온 정책이 되겠습니다. 제천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이 도착을 했는데 2층 사우나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을 깰 수가 없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됐었죠. 이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소방관이 면책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하는 그런 법령들을 좀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자,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소방관 진입창을 만들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근 현장에서 이 소방관 진입창과 건축법에 맞는 난간의 규정이 충돌하다 보니까 건축의 외관이라든가 난간 설치, 또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격,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소방관 진입창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실무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소방관 진입창이 이 바로 제천 화재 사고가 만들어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 다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이런 대형 사고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누구도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국민이 비난을 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강화되는 또 법을 입법하는 그런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이 대형 사고와 규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은요,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처벌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까지 간략한 인트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결산 첫 번째 시간 인트로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건축법이 만들어지는 그 뒤에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라든가 건설 사고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 관계자들, 시공자들 다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또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도 매우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체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 해체 심의가 있는데요. 해체 심의는 13m 이상이나 5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심의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는 깊이 10m가 상당히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깊이 10m가 왜 분기점이냐면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결산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건축법 개정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되면 제가 건축뉴스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만은 오늘은 2020년에 개정된 또는 새로 신설된 법령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은 건축 실무란에 가시면 건축뉴스를 통해서 새로 개정된 법령을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자세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법들을 좀 소개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법 예고된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2020년 건축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날 새로 시행된 법이 건축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체 신고, 해체 허가가 시행을 하면서 해체 감리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해체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하는 법이 새롭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을 할때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그러한 행정 절차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법이 바로 건축물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축물 관리법 해설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건축물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바로 해체, 즉 철거죠. 철거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체 감리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만은 해체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체 신고 대상은 건축주가 다른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해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체는 철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철거라는 용어가 해체로 다 통합이 되고 건축법의 3장에 있는 건축물 유지 관리의 어떤 법령 조항들이 건축물 관리법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체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기둥이나 보, 바닥, 그 다음에 주 계단, 이런 내용들이 주요 구조부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게 되면은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즉 151.25평 이상 되는 면적을 해체하게 되면은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해서 4계층 이상을 해체하는 경우는 해체 허가 대상이 되면서 허가권자 지정 해체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해체 신고 대상은 건축주가 지정 또 해체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별로 해체 신고이더라도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구가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 내용이 바로 해체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체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은 해체 심의가 있는데요. 해체 심의는 13m 이상이나 5계층 이상인 경우에는 해체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체 심의가 있고, 해체 허가가 있고, 해체 신고가 있죠. 그런데 2020년 10월 15일 공문을 보시면은 해체 심의와 해체 허가 대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체 감리를 상주하게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해체 감리로 수행을 해라. 자치구 방침으로 상주를 하게 하라. 그래서 상주 해체 감리를 시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감리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최근에도 건축사들이 이런 업무를 하면서 좀 불만인 부분이 감리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이번에는 이제 상주 해체 감리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있어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상주 해체 감리를 하다 보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상주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주 해체 감리를 시행하다 보면 감리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여러분이 시공자라든가 설계자라든가 건축주분도 상주 해체 감리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좀 넉넉하게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체 심의, 즉 13m 5계층 같은 경우는 해체 심의를 별도로 받고요. 1개월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감리비 같은 경우도 좀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법들을 보면은 주로 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8일 날 시행되는 게 중간 감리 보고서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할 때, 그리고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할 때,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는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의 구조가 필로티 형식, 그러니까 1층은 기둥식이고 2층부터는 다세대 다가구의 내력벽식, 그러니까 구조의 형식이 다른 경우, 즉 구조의 형식이 달라서 상층부의 구조의 하중이 이제 밑으로 전달되는 그 전위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부지에 철근 배치를 완료하게 되면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자, 첫 번째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그러니까 필로티 기둥이나 벽체 중 하나를 배근했을 때 중간 보고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2층 바닥에 보, 슬래브 중에 하나를 배근했을 때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된 부분이 이제 필로티 구조 감리가 있죠. 그래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중간 감리 보고서의 시기가 더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감리 보고서를 중간 감리 완료하면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때 중간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10월 8일부터는 중간 감리가 완료되면 건축주에게 제출하고요. 또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날 시행하는 토목 상주 감리가 새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10m 이상의 굴토 시, 옹벽 5m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목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사보 중에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이 토목 공사 기간에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목 상주 감리가 없었죠. 그런데 10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게 토목 상주 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깊이 10m 이상의 굴토 시, 옹벽 5m 이상의 공사 시. 자,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는 깊이 10m가 상당히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깊이 10m가 왜 분기점이냐면 10m를 초과하게 되면은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지하 안전 영향 평가가 사실 인허가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요즘 어지간한 건축물들은 10m 미만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건축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이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m 초과해서 지하 3층, 4층까지 굴토를 합니다마는 어지간한 작은 근생 같은 경우는 10m를 안 넘으려고 하는 거죠. 지하 안전영향 평가 때문에 안 넘으려고 합니다. 지하 안전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다른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장은 10m, 이 10m를 기준으로 해서 10m 그냥 미만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속 편하다. 점점 더 보수적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지하 안전영향 평가. 그리고 10m 이상 굴토하게 되면은 토목상주감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라든가 감리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10m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2일 날 같이 시행되는 법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서 신기술 적용되는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이면은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기술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신기술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뭐냐면 주요 구조부 및 주요 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 주요 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더 강화시켜서 허가권자 감리자 부분에 대한 지정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건축법 시행 규칙은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게끔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가권자 감리자 관련해서 신기술 부분이 왜 강화됐냐면은 그동안 허가권자 감리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 비율이 너무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강화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 신기술을 대여해주겠다고 팩스로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나 좀 시장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 신기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22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서 역량이 있는 건축사 부분도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10년간 입상 실적으로 우리가 역량 있는 건축사를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입상은 입선부터 당선까지 입상만 하게 되면은 역량 있는 건축사가 되면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감리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법은 최근 10년간 설계 공모나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좀더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선에서 당선이나 최우수로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입상 실적이 10년간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예외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당선과 최우수 작품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더 압축이 되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허가권자 감리자 관련된 내용이 2020년 10월 중순부터 개정이 되면서 2021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히 정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가지고도 업계에서는 반론도 있고 찬성도 있고 좀 호불호가 상당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도 이 내용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복층이 가능해진다.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법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복층으로 우리가 만들 때 상부 높이가 높이 1.7m 이하일 때만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1.7m를 초과하게 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부에 복층을 구성할 때 1.7m 이하로 만들면은 복층 허용을 해주겠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내용이 아직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해당 구청이나 지자체 건축가를 방문해서 상담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2020-742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검색하게 되면은 고시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면적의 30%라든가 최대한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또 구조 안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 자세한 내용은 고시안을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2020년에 개정되거나 또 신설된 그런 법령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파급력이 크고요. 또 감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하겠는데요. 입법 예고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가 마감이 됐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공포되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굉장히 안전 감리에 관련된 내용, 또 상주 감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폭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21년 상반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감리에 관련된 입법 예고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하는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연면적 7만 제곱미터의 업무시설 경우에 허가기간이 6개월이 단축이 되고 금융비용이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안전, 안전, 안전. 그리고 너무나 과한 감리 입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0년을 결산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입법 예고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 아직 최종적으로 공포가 안 됐습니다만은 입법 예고가 어떤 내용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 또 2021년에 시행될 주요 법령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에 새롭게 시행될 주요 법령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제 건축 뉴스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계략적인 큰 줄기만 얘기를 하고 2020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해 동안 제 건축 법령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고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2021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건축법 개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에 나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요. 건축공사 안전에 강화된 내용이 나오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된 입법 예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 물류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이슈가 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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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나 과한 감리 입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감리 입법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은 사고가 나게 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제도로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시공자, 감리자를 비롯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는데 예방 교육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고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 입법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2020년에 건축계에서 좀 이슈가 된 내용은 이 감리 입법이 상당히 많아지고 강화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주 감리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연속 5계층 이상으로서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상주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보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시면 연속 2계층 이상으로서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상당히 강화된 그런 상주감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평을 초과하는 그런 건축물들은 상주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상주 감리를 할수 없게끔 입법이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주 감리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안전 감리원이 배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상주 감리 1인이 현장에 배치된다고 보면은
이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면은 이두 명이 상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사보 공사감리원이 배치되고 두 번째는 안전감리원이 배치되는 그런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입법 예고는 상당히 논란의 이슈가 많았고요. 건축업계 그리고 안전 쪽 관련된 업계에서도 이 안전감리원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공포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안전감리원이 배치될지 아니면 기존의 상주감리 1인으로 갈지는 최종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시면 안전감리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명이 현장에서 배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2층 이상의 건축물은 두 명이 현장에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8월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 뭐냐면 단열재 공사 전담 상주 감리를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자, 이 입법 예고는 단열재 공사를 할때 단열재 공사를 전담으로 하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감 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용으로 제공하는 창고나 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 감리를 배치하도록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열재가 난연재, 준불연재, 불연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난연재로라든가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 감리를 배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상당히 강화돼서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입법 예고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천 화재 사건 때문에 나온 이 상주 감리 내용인데요. 대형 창고라든가 공장에서 마감 재료를 공사할 때에 이 단열재 공사할 때 전담 감리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입법 예고된 내용을 전달했고요. 가장 이슈가 된 내용이 뭐냐면은 2021년 3월에 건축 허가 제도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남겨두셨거든요.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보면은 반대하는 의견이 대략 한7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 제도가 바뀌면서 업무가 또 증가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허가 제도가 왜 바뀌는지 한70% 정도가 의견이 반대 의견으로 지금 댓글을 남겨주셔서요. 앞으로 2021년 3월에 허가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서류 제출이라든가 도서 제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최종적인 내용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국민 불편 해소라든가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주요 내용 6가지를 발표를 했었죠. 이 내용 중에도 건축 허가제도 바뀌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마련하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비대면 접촉, 그리고 건축 심의 대상을 축소하겠다,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서 임의 규제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는 아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일상의 활동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운영이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비대면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의 대상이 축소하고 임의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건축 설계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요. 허가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개선이 아니라 인허가를 두번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허가 때 간소화하더라도 착공 때 주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허가는 두 번째, 착공 때 내는 인허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별로 좀 다르게 했는데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일을 두번 하는 꼴이고, 큰 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디벨로퍼나 시행사가 되는데요. 이제 허가가 나와야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두번 하는 그런 내용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이 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연면적 7만 제곱미터의 업무 시설 경우에 허가 기간이 6개월이 단축이 되고 금융 비용이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에서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허가제도를 간소화하고 심의제도를 축소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뭐냐? 연면적 7만 제곱미터, 즉 대형 건축물이 인허가를 진행할 때에 허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자 비용이라든가 사업 비용이 증가됐다. 그래서 이 금융 비용이 허가 제도를 간소화하게 되면 32억 원 등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무소에 굉장히 유리한 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허가 제도 간소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축 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화를 실시한다. 최근에 보면은 건축 설계 경기의 심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100% 다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명해지고 좀 행정 절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건축 행정에 관련된 전 과정을 비대면화 하면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사보나 건축사들은 공무원을 대면하기 위해서 구청에도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로 비대면화 되게 되면은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도에 바뀔 내용이나 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리가 상당히 강화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됐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입법 예고가 됐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공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상반기 때는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2인 감리는 상당히 현장에서 영향이 많은 부분이고 또 감리 비용도 두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인력이 현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공포될지는 2021년도에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결산안은 건축법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좀 설명드렸고요. 내년에도 건축법에 관련된 주요 소식을 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